마이입니다. 오케이. 뭔데 큐니? 지금 하던가 진짜 이마이지 이게 되는 것 같았다. 어. 입니다. 뜻했다요. 아. 입니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웅짱 TV의 웅짱. 미오. 마이입니다. 자, 오늘 DP의 시즌 2 미오토입니다. 예. 맞습니다. 待ってました。失敗でもあるし、まあいろんな今感情ですね僕は。やっとネタバレにビクビクせずに YouTube 見れるっていう。コメントも含めて。うん。どっちの方面でいくかも気になるしね。どの道このシーズン2をどう作ってるのかが気になるんですよ。うん。ワンのあの後どうすんねっていう前さんなんか想像つきますか。私はもう本当に誰も死なないでって。 もう心の底から誰も死なないでって思ってます。でも、ハッピーエンドで終わるとか無理やろなって思ってます。正直。まあ、そうですね。このシーズン2が何を目指したのかによってね、結末っていうのは変わると思いますけど、今回も6部作らしいんで、また1から3まで見て、4から6、いろって感じにしましょう。見よう、シーズン2やで。ねえ。DPっていう職業も分かったやん。シーズン1見たから。だからそこを、またやっぱり中の大変な人たちを描くのか、 結構外に出ていくのかとか、どっちの方面に行くのかめっちゃ楽しみです。あとあのホイラ先輩の過去ね。うん、そうですね。これの過去とか描かれるのか気になりますね。あと新しい俳優さんとか出てくるかなとか。ああ、これもね。そうそう。いろんな期待を込めてまず1から3まで見てみましょう。はい。 소속병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로 인한 우발적 탈영으로 군의 사기와 명예를 떨어뜨렸으며 석공이가 정신질환? 진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왔어요. 오. 다른 분이 아니야? 석공이 건? 아, 그거 덮어야죠. 네? 코요리하고 준호한테도 그게 나아요. 얘네들 어떻게 잘 살고 있으려나 모르겠네. 잘못했긴 개새끼야. 아, 골프 소리야. 소금물이 안 나온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저 나오던 씨. 이바놈아. 아, 내가 너 연맥이려고 고장이라도 내타는 거야? 어? 죄송합니다. 잠시 보일러 조금 좀 하겠습니다. 저 아세요? 누구신데 저한테 경례하세요? 너 지금 누구랑 얘기를 하는 거야? 바닥에 이런 게 굴러다녀. 저기 보고 시발놈아 해봐. 뭐 호의를 말 못해? 시발놈아. 심부름 하느라 고생했다. 반대로야. 괜찮습니다. 다행이죠. 그 누구지 원래 디퓨저장? 그거는 어떻게 된 게 군생활을 병원에서도 오래 하냐? 한 세 달 됐나? 깨용 아니야? 세웅이. 이병박 세웅! 조언으로 세웅이랑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 이병박 세웅! 히타치, 어때 우리 주로 생각은? 저는 この黄色いやつは監視兵士といって、一般的な軍隊の生活はできないって言われてる人たちがこれ。もともと入らないじゃなくて入ってそれ。そうそうそうそう。大丈夫この人。 안준호 일병 부상 아니십니까? 어 맞아. 저도 부상인데. 근데 밖에 나오면은 말을 놔도 된다고 누가 그래가지고. 그래? 둘이 있으니 편하게. 그래 그거야. 근데 몇 월생이지? 존나 오랜만인데 씨. 보통 촬영장들은 게임하려고 본인 아이디로 접속하거나 여친들한테 메일을 보내야 하거든? 아니 근데 준우야 나한테 그런 거 안 알려줬을 때
나 그냥 답답해가지고 외출 보내달라고 한 거야. 내가 아빠 통해가지고 대장이랑 쇼부를 다 쳐놨고. 너 이제 제대할 때까지 나랑 외출 계속 나갈 수 있어, 씨. 대박이지? 다른 병원 어떻게 잡으려고? 안 잡으면 되지. 잡는다고 제대를 빨리 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막말로 내가 나가가지고 누구 잡았다가 막 원한 사가지고 나한테 막 수하려고 그러고. 그걸 누가 책임지나? 안 그래? 그래. 네 말이 맞네. 당연하지. 짜이. 준호 어쩌라 이거 우리 와. 맞나. 연기 존나 하고 얼빠한 거 존나 하면 다 맞춰주지. 씨발. 아니 뭐 마스님이라고 하나 있는데 저 기름칠 좀 하니까 바로 가. 야 잠깐만 간다. 내가 한번 간대. 내 시야 지금 가고 보고 있어. 지금 못하겠다, 드리야. 아니, 햄버거 센빠이? 시발이야, 나. 석봉이 이 새끼들 때문에 뒤진 거야. 이 새끼들이 나대서 애 잡고 우리 책임대들 다 흩어지고 내 분위기까지 다 조착났는데 왜 피의자인 척 하십니까? 그때 황정수가 그럴 때 옆에서 같이 괴롭혔지 않습니까? 야, 바로 너 불러. 야, 준호군. 여전히 변한 게 없네. 내가 부탁했잖아. 책임져 달라고. 이 새끼 폰이야. 왜 그랬습니까, 허경사경한테? 보셨어요? 제가 뭘 어쨌는데 말입니까? 이 말년이 아주 마음 먹어라. 다리가 무척자. 세씨. 아닌 걸 아니라고 하면 그게 폐급인 겁니까? 안준우 의병님? 채워. 이게 네 보직이야. 채우라고. 뭐 하는 거냐고 이 새끼들아! 일발의 기간 여단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자는 아직 있을 지역. 무장 총을 들고 나갔다는 겁니까? 이 지피가 그런 것도 합니까? 그게 무슨 누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태호 미안한데 자리 좀 지켜줘. 밖에만 돌아다니고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언제든 누구도 그럴 수 있어. 나도 어제 네가 나 카고 쳐준 거 하나도 안 고마워. 다 너 같을 수 없거든. 죄송합니다. 제가 감이 잘못습니다. 단독관님, 내 양말 무슨 색깔이야? 얘기 들었지? 활동 나와야 되니까 빨리 준비해. 디피 좀 흑인 불러오겠습니다. 박세용이 해나 갈 거야. 뭐? 못하겠다, 디피. 무서워서. 디피는 이 일주일인데 그럼 누구랑 갑니까? 누가 있냐? 아직도 말이 안 나와? 마음에 병 같은 거라고 해야 할까? 너 PTSD라고 적어봤지? 근데 진짜 너는 말을 못 쓰는 거니. 김윤희 일병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K2 소총과 총을 소지한 채 교통실을 이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군 특별 수사단의 부단장을 맡게 된 서은 중령입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발견 즉시 선제 타격하여 제압할 예정입니다.
자살해도 된다. 쟤들은 쟤들이고 우린 우린 거 알지? 디비의 목적은 데려오는 겁니다. 아무 일 없이. 경기도 인근 군부대에서 총기 난사 및 무장 탈영이 발생했습니다. 실상이 거래고라 아니었습니다. 사망자 2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빈문을 치고 있습니다. 아니 의무대에 좀 더 계시지. 여기 뭐하러 오셔가지고. 눈미둠이. 아니 잠깐만 이거. 상급자한테 경매를 한번 하는 꼴을 봤나? 임마, 노준이, 이거 아무 뭐야? 어? 뭐냐고 임마?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최소 게이트였다. 갑자기 진짜. 어제까지만 해도 한 달 숙던 이곳에는 막순한 양이 됐습니다. 여성의 무량을 힘껏 때립니다. 너는 너도 엄마라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하고 싶냐? 정신 못 차리지. 지금 상황에 또 누가 죽거나 다치면 그 누구의 김무리도 포함되면 안 되니까. 전우를 쏴 죽인 애한테 동정이 넘치시네. 뭐예요? 왜 사람들을 보내요? 어머님, 우리 갖고 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잘 협조하셔야. 근데 총은 왜요? 파견소입니다. 인질대 지상화. 인질이 한 명 있는데 발포 명령 내릴까요? 기관이 알아서 하세요. 정신 금방 끊깁니다.
시어머니도 없게 그렇게 재판하겠습니다. 어서 우리 어머니 따뜻한 곳으로 모셔. するんよ。 타령병 신상 딴 거 봤어? 한번 놓쳤던 적 있는 애라 그러거든. 장상민이라고.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무슨 연유인지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 식구로 받아들일지 정하도록 하. 저희는 강원도에서 온 타령병입니다. 타령병이란 말이냐?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아니야. 50년이란 거면 아직도 꿈속에서 나타나구나. 사이가 그 지옥까지. 저 할아버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타령병이잖아. 감사합니다. 그쪽도 힘들겠다. 맨날 그렇게 누구 쫓아다니고 잡고. 그러네요. 운이 정말 좋은 것 같아. 내가 쫓기는 사람이었어도 전혀 이상한 게 없을 것 같은데. 미안해요. 제대하면 뭐 하고 싶냐고 물어봤잖아. 사실 잘 모르겠어. 내가 뭐 하고 싶은지. 진짜로 제대하면 하고 싶은 게 참 많았거든. 근데 왜 생각이 안 날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